안녕하세요. 리아 우아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정말 많았었던 요 안대를 쓰고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기 대결을 해볼 거예요. 누가 가장 비슷하게 그렸는지가 중요한 대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먼저 리아의 얼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는 뭐 그릴 게 없잖아요? 그릴 게 없어. 자, 이제 이렇게 종이랑 이렇게 펜을 이용해서 그려볼 건데요. 뭐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펜이니까. 실수를 최대한 안 해보도록 할게. 자, 이제 리아 얼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안 보인다. 리아는 약간 얼굴이 동글동글하니까 동글동글하게 그려주고 저기요. 그리고 눈이 리아는 좀 찢어진 편이에요. 리아는 눈이 약간 찢어진 편이라 이렇게 찢어지게 그려주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눈동자를 아 눈동자 이거 약간 어딨어 그려주고 여기 있나 눈동자가? 아무튼 이렇게 칠해주고 그려줍니다. 쌍꺼풀도 그려야 되는데 어딨어? 여기 맞나? 여기 하고 눈썹이 좀 진한 편이잖아요. 굉장히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아 그런가요? 저는 잘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뭘 그린지 모르겠어 네가. 그리고 코를 나머지를 기대해보겠어. 오뚝한 콧날 그리고 리아는 입술이 얇으니까 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얇게. 리아가 약간 고양이 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 와 진짜 고양이 같다. 그 머리를 일단 그려줄게요. 머리를 그려주는데 오늘 리아 머리 스타일이 약간 옆으로 이렇게 웨이브 된 형태예요. 이렇게 웨이브. 맞아. 그려주고. 그럼 웨이브 난 나쁘지 않아. 옆으로만 웨이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 잘 그리고 있나? 나도 내가 어떻게 그리는지 몰라. 안 보여. 이 웨이브를 이렇게 그린다. 와. 일단. 감탄의 연속이야, 진짜. 어디 가니, 지금. 일단 이렇게. 머리가 되게 크네요. 머리가 굉장히. 연결시켜줬어요, 지금. 머리가 좀 짧은 거 아닌가요? 아, 좀 더 길게 할까요? 제 몸은 어떻게 그릴 것인지. 웨이브 머리를 예쁘게 해줘서. 아, 귀를 안 그렸어, 귀를. 귀를 여기쯤에 있을까요? 귀가? 전 귀가 조그맣죠. 귀가 조그맣고 오늘 귀걸이 스타일이 약간 되게 치렁치렁하단 말이에요. 치렁치렁하고 그리고 몸을 이제 그려줄게요. 리아 목이 좀 짧은 편이야. 리아는 여기가 목이 맞나? 일단 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을 일단 그리고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목을 일단 그릴게요. 몸은 어떻게 그릴 건데? 몸은 딱히 위쪽만 그릴게요. 일단 이렇게 네 이쪽만. 어머 잘렸어. 일단 목이랑 여기 팔 그리고 오늘 입은 스타일이 이렇게 파진 옷이라서 이 맞나요? 목이랑 분리가 됐어. 상당히 분리가 그럼 목이랑 얼굴을 연결시켜줄게요. 목이 어디 있을까? 근데 지금 목이랑 몸이랑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대충. 와 자 저는 다 그렸습니다 리아를. 끝인가요 이게? 네 끝이에요. 혹시 여기서 좀 자기랑 다른 점이 있나요 얼굴이?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야 지금. 너가 이제 눈을 열면 알게 될 거야. 이게 리아. 리아의 진정한 모습이랄까? 내가 너를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 할 말이 없다 내가 지금. 나 봐도 할 말이 없다. 나 본다? 봐. 어? 누구세요? 자 지금 똑바로 봐 똑바로. 이게 나야 지금? 어? 어서 이해하세요. 얼굴 이거 완전 투상화 같다 무슨. 야 진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얘 지금 저라고 합니다 이거. 닮았나요? 은근히 닮지 않았나요? 야 이거 뭔가 닮았어. 은근히 어디가 닮았나 어디? 여기 머리도 닮았고. 야 목이 여기 있어 목이. 입이 밑 나왔어 여기. 귀는 왜 또 여기 있는 건데? 저는 닮았다고 생각. 상당히 난해합니다 지금. 눈썹 그린 거 주름 같대. 아 안 되겠어 루아.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 아 루아 진짜. 안대를 쓰면 진짜 몰라봐 이게. 자 펜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루아를 그려볼게. 내가 너보다 솔직히 진짜 잘 그릴 것 같아. 어? 아 진짜 아니지 않니 그거 좀? 아니라니까. 아유, 진짜 그리기가 어려워 이게. 적어도 너처럼 그리지 않을 거야. 잠깐만 좀 안 보이긴 한데 아, 루아는 일단 얼굴형이 갸름한 편이지.
약간 길쭉하기도 하고. 오, 일단 형은 괜찮아. 그리고 약간 눈썹이 좀 진한 편이야. 눈썹이 좀 진하고.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지. 그리고 눈은, 아, 눈이. 루아 눈이 어떻게 생겼더라? 내가 아, 약간. 항상 보면서 모르니? 너랑 나랑 약간 눈이 다르잖아. 약간 너는 동그라면서 처진, 약간 처진 강아지 닮은 눈이지, 넌. 눈이 너무 내려온 거 아니니?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뭐, 눈나 유령이야. 용정자는 검고 예쁘지. 뭘 그리는 거야? 나 너무 유령 같아, 이제. 잠깐만. 나 눈이 두 개 있는 거 같아. 감각을 좀 가지면서 해야겠어. 자, 그리고 코는, 코도 약간 오똑한 편이지. 길고. 그 입술은 약간 얇은 편이야. 나 유령인데, 이거? 시끄러워. 그리고, 앞머리는 없어. 이마는 볼록하고, 약간 반들반들해. 어, 왜 저러는? 느낌표? 그러니까 반딱반딱한 표현이지, 이게. 그리고 이제, 오늘 머리 한 스타일은? 어디는 모르겠다. 머리가 어디? 머리가. 머리는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무서워지려고 그래. 그 얼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양갈래 했어. 양갈래를 했어. 그래서 정말 귀여운 스타일링을 했어. 그리고 오늘 귀걸이가 하트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트를 그렸었지. 이렇게 하트 귀걸이 하나의 추상화가 또 탄생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루아도 역시 목이 좀 짧은 편이야, 나처럼. 목이 여기 있다고 믿어, 나는. 자, 그리고 목이, 니가 오늘 무슨 눈 입었다? 목이 코에 있어. 아, 그래? 목이 여기쯤 있으려나? 자, 어머. 목이 여기 있고, 이제 이렇게 상체를 그리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느껴지는 그런. 혹시 오늘 무슨 레이스 있는 거 입었는데? 이렇게 레이스를 입고 있었어.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마음에 드나요, 지금?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자, 내가 쌍꺼풀 안 그렸다, 생각인가? 아, 눈 어딨지? 참 모르겠어, 눈 어디다 그랬냐. 지금 눈도, 눈동자랑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눈 쌍꺼풀을 그리겠다는 거. 어딘지 모르겠네. 저도 쌍꺼풀 일단 그려. 귀도 안 그렸어, 지금. 아, 맞아, 귀도 안 그렸어. 이제 속눈썹도 그려줄게. 그리고 귀. 귀 아까 내 머리에 여기다 그려서 여기 있을 거야, 맞지? 귀를 이렇게 그려주고. 맞아요. 그래도 뭐,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아주 지금 만족스러워요. 괜찮을 것 같아, 내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진짜. 뭘 그린 걸까, 진짜, 리아는. 난 그래도 어느 정도 너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굉장히. 아닐걸. 자, 그럼 한번 웃어볼까? 알겠니? 나 진짜 이거 뭐지? 나 이거 나래 이게. 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눈이랑 눈동자도 떨어져 있어, 지금. 그리고 목은 옆고. 얘 뭐야? 목을 그린 거야? 레이스. 이거. 이게 레이스야? 죄송합니다. 이게 나고. 야, 그래도 난 사람 같아. 얘는 뭐야? 죄송합니다. 야, 나는 그래도 사람의 몰골은 하고 있는데. 리아는 야, 이게 사람 몰골이야? 사람 몰골이니? 얘 지금 나오자는 거야? 그 지금 장난해, 이거? 그래도 돼. 얘는 어디서? 얘 무서워, 유령이야, 무슨. 얘 눈 여기 있어, 여기 떨어져도 눈동자가. 눈알 빠진 것 같아요. 진짜 누가 보면은 이거 추상화 그린 줄 알 것 같아요. 안 돼, 안 쓰고 그리면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안 되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도 대결인 만큼 리아와 루아 중에 과연 누가 이 그림과 비슷하게 그렸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 아마 뽑기 힘들 것 같다. 그럼 저희가 다음에 했으면 하는 대결이나 챌린지 재밌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껏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어우, 더워. 요즘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자네 더운가? 요즘 날씨가 덥긴 덥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면 더위가 싹 사라질 거야. 그래도 더운데. 그렇다면 이걸로. 많이 덥지? 오.